아니 이거 한 20인분 되겠어. 그래. 내 생각에 이거 20, 한 5인분 나와. 아무것도 빼야지. 그럼 여기 이제 갈비를 계속 쌓아놔야 되겠네? 애들은 민들레하고요, 열무하고, 파도 저 파법으로 갔고요. 저는 그새 이저콩 죽수기 위해서 콩 갈아 놓은 데다 지금 가마솥에다가 불 떼고 있습니다. 갈비로 싸게 떼야 된다고 그러셔서. 죽으면 새파를 어머나, 어머니 다 털어놓으셨어?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머니, 내겨? 아니, 아니, 이 쑥을, 네. 방간 쪼아서지 하냐? 쑥을 말렸어? 아니지, 생쑥이지. 그 생쑥을, 방앗간에서 갈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머니? 응. 쌀가루랑 같이? 그럼. 오,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이제 개면서, 손으로, 손으로 개야지. 이렇게 개면서, 이렇게 개면서, 또 물을 부으면서, 손으로 이게 너무 개면서. 질면 큰일 나. 그러지. 요새는 이게 건강식이 돼갖고, 어머니? 아침 식사를 도시 사람들은 이걸로 대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쑥개떡 그래. 해가지고, 뭐, 꿀을 찍어 잡숫든지, 뭐, 그냥 잡숫든지 해서 차 한잔하고. 아우, 쑥 냄새 좋아라. 아, 진짜 좋아요. 너무 향긋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며느리 들었어. 자, 산이 가서 쑥 뜯어. 개개 이 동네는 이런 데서 뜯어야 진짜라니까, 내 말이. 아주 참. 어머니, 이 정도면 됐는가? 오셔서 글쎄, 한번 될것 같지? 인제 된것 같아. 자꾸 이제 오래오래 이렇게 친해야지. 주물려야지. 나는 옛날에 어른들은 미련한 사람이 떡 좋아한다 그러셨는데 나는 떡을 좋아해요. 나는 밥배 따로 있고 떡배 따로 있어. 어머니 어떠세요? 떡 좋아하세요? 어머니 전 좋아 안 되나? 안 좋아하셔? 밥이 좋아? 죽보다도 밥이 좋아. 밥이 좋아. 안 참고 이거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낫겠다. 배가 나와가지고 힘들어. 돼요? 안 돼. 여기다 놓고 열무는 다듬어야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억센 부분만 잘라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어머니? 억센 부분만. 네,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 하고 계시네. 깨끗이 씻고 있어요. 어머니 해보세요, 저. 이렇게 얘들 띠고 뭐 네. 이렇게 붙어다녔으니까 네. 이렇게 넌출넌출을 잡게 이렇게 해서 붙이면 어머니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아 노래 좀 해가마요 노래 좀 이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너 확실히 붙잡아 이렇게 해서 밴드는 힘이 차서 노래가 어려워서 이거 말 어렵지 못했다. 안 나오는 건 반죽하시는 거예요? 네. 햇떡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만들어요. 이렇게 네. 만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찌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돼요. 조금 얄팍하게. 얄팍하게? 두꺼우면 맛없어? 먹기가 맛없어. 맛없어. 맛없어요. 이렇게 그 조금만.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찌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맛있지. 맛있죠? 쑥 뜯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슈. 네. 이쁘겠네. 아이고, 감사해요. 갈비씨 아가씨라 갈비씨 마냥 해놓자. 전부 갈비씨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고. 똥똥이도 이쁘게 만들었다. 누가요? 똥똥이. 똥똥. 갈비씨 아가씨랑 똥똥이 아저씨. 지금 여기 밑에다가 물을 넣으신 이렇게 거죠? 물렸어요. 이렇게 물려야 얘가 안 타지. 안 타고 쪄지죠? 떡을 네. 하나씩 이렇게 판판하게 판판하게 넣고 여기다도 하나 더 넣고 오, 세탁기네.